미쳤다 미쳤어. 이제 그 머리가 완전히 검은색으로 변해요. 진한 검은색으로 점점 색깔이 올라오고. 자, 안녕하세요. 알약 농장의 브리더 알약입니다. 오늘은 이제 온몸이 초록색인 진해, 서브크로스탈리스라는 진해가 번식에 성공해서 그 진해를 이제 유체 분리한 영상하고 어미 영상을 찍어봤고요. 네, 또 말로 설명하는 진해들 메이팅 팁까지 이렇게 담아봤으니까 많은 네,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바로 진해들 보러 가보실까요? 자, 고고씽! 자, 안녕하세요. 서브 크러스탈리스 온몸이 초록색인 진해. 네, 이제 번식한 예 이제 분리도 하고 간단한 설명도 해드리고 어미 기체 모습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일단 어미 기체 지금 얘들은 유치마가 됐고요. 어미 기체는 발색이 완전히 빠져서 좀 칙칙한 발색이 나오고 있어요. 원래 발색이 상당히 흐렸는데 어미에게서 색을 뺏을 겁니다. 그래야 분리가 되겠죠. 색이 분리할 때 편하게 하려면 흙을 조금 깔아주고 하는 게 편해요. 안 그러면은 더 힘들거든요. 콩벌레, 여기 콩벌레 보이시죠? 분해 동물로 쓰고 있습니다. 자, 어미야, 잠깐 새끼 좀 들어갈게. 새끼 좀 2개 갈게. 너무 놀라지만 새끼 한 마리 올라왔다. 그쵸? 아, 유치 너무 이쁘다. 와, 미쳤다 미쳤어. 아유, 나 나쁜 사람 아니야. 자, 어미랑 어미를 이렇게 놀라게 해서 분리시키고 잠깐 어미는 작은 살점에 잠깐만 옮겨놓고 분리를 시작할게요. 아, 색깔이 많이 빠졌어도 그래도 서브는 서브입니다. 때깔이 이뻐요. 하고 가장 이쁜 거는 유체들 색깔 보이시나요? 미쳤다 미쳤어. 이제 그 머리가 완전히 검은색으로 변해요. 진한 검은색으로 점점 색깔이 올라오면서 그러면은 진짜로 이뻐요. 그 막 이게 진해 색깔인지 장난감 색깔인지 사탕이나 젤리 같은 색깔 한번 좀 먹어보고 싶은 그런 색깔로 변하거든요. 지금도 충분히 이쁘죠. 색깔이 점점 올라올 거예요. 다리 색깔은 더 진해지고 머리,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색깔이 다 진해질 거예요. 다리는 시퍼렇게 되고 머리는 까맣게 되고 더듬인 주황색, 터미널 랩도 살짝 주황주황하게.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이게 진해 유치가 맞나 싶을 정도로 예쁜 발색으로 변해요. 하고 이렇게 얘들은 각각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이렇게 둘 예정이고요. 원래 세팅대로라면 이렇게 스포르코브들 세워주면 딱 좋긴 해요. 얘들은 나무 위성 지내면서 그 대외성이거든요. 버릇을 안 하는 중이라서 이렇게 스포르코 하나 세워주면 제일 좋긴 한데 이제 스포르코브드가 넉넉하게 없어요. 넉넉하게 있었으면 그렇게 해줬겠죠. 자, 분리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에코가 있으면은 편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바닥에 흙이 깔려있으면 보세요, 진해가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잡기가 편해요. 이게 맨바닥에서 잡으면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수태도 같이 딸려와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분리를 해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뭐 새끼 때는 아니 사실 서브는 뭐 그렇게 막 부채 때 줄끼리 해치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은데 안정성이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안전한 게 최고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손구멍은 다 옆에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보이시죠? 옆에 손구멍 뚫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들은 이제 뭐 분양가 문의가 많이 오는데 글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매입을 해달라는 샵이 있어가지고 아, 이거 전량을 매입할지 아니면은 제가 그냥 저렴하게 분양을 할지 좀 고민이 되네요. 제가 진해가 주력이 아니다 보니까 얘를 막 이제 수선하게 돌아다니네. 제가 진해가 주력이 아니다 보니까 진해를 때 그렇게 많은 시간을 소비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매입을 때려버릴까 아니면은 제가 뭐 간단하게 이렇게
저렴하게 좀 장기적으로 분양을 할까 고민은 좀 되는데 일단은 매입하는 샵이랑 좀 더 상의를 해보고 결정되면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브는 인기가 워낙이 많아요. 제가 작년에는 한 마리당 8만원에 분양을 했어요. 그때 사람들은 뭐 저걸 누가 사냐 라고 한 분도 있어요. 너무 비싸니까. 근데 중요한 건 한 마리도 빠짐없이 다 분양이 갔다는 거죠. 그럼서도 인기가 많아요. 애들은 뭐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분양을 때 애들은 일단은 뭐 분양 안 가는 거는 다 분양이 가게 돼 있어요. 이 종류 자체가 워낙에 인기도 많고 근데 인기가 많은데 또 매물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그런 점이죠. 자 일단은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해서 분리를 해서 네, 관리를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저한테 기내 메이팅하는 방법 설명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디 보자. 일단은 제가 지금은 이제 진에 한 쌍이 없어요. 메이팅하는 영상을 찍어드릴 수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메이팅을 할 때는 여름에 하는 건 좀 피해주세요. 너무 더울 때는 애들이 서로 죽이려는 경우 있거든요. 한 다음에 대충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세요. 지금 숨을 곳이 부족한데 숨을 곳을 이렇게 겹겹이 막 겹겹이 해주면 더 좋아요. 이렇게 막 층층이 있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막 구조물을 이런 식으로 막 이런 걸 한 몇 개 만들어주시면 제일 좋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수컷을 먼저 넣는 겁니다. 수컷을 한 최소 6시간 전쯤부터 하루 전까지도 이렇게 먼저 넣어놔요. 여기다가 수컷은 그럼 자리를 잡고 이런 데다 터미널 렉을 빼놓고 있겠죠. 이렇게 이게 터미널 렉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런 상태에서 뭐 암컷을 최대한 멀찍이 떨어뜨려서 놉니다. 유치합이야. 나 널 찍은 거 아니었어. 그러면은 이제 암컷이 처음에 여기로 옮기면 지네들은 보통 발광 상태거든요. 미쳐서 막 돌아다녀. 그러다가 최대한 좀 점점 안정이 될 때 수컷 터미널 렉을 발견하고 이렇게 암컷이 구애를 하거든요. 암컷이 구애를 시작합니다. 근데 만약에 수컷하고 암컷하고 동시에 넣었거나 수컷을 더 늦게 놨다. 수컷이 막 발광을 하거든요. 암컷도 같이 발광을 하겠죠. 그 상태에서는 서로 죽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더듬이끼리 부딪히면은 보통 피하긴 하는데 성격이 급하면 물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컷은 항상 가만히 있고 암컷이 찾아가게끔 하면은 성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브리딩 팁은 여기까지였고요. 아 제가 이거를 영상으로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진해를 하지 않는다는 게 좀 아쉽네요. 다리 색깔 진짜 이쁘죠. 시원해 보이는 젤리 같은 색깔입니다. 머리 색깔이 아직 연해서 좀 덜 예쁘긴 한데 점점 머리 색깔도 올라오고 할 겁니다. 하, 진짜 이쁘다. 서브는 뭐 제가 진해를 안 키우겠지만 앞으로 서브만큼은 좀 빼기 아까운 애들이에요. 자 일단 영상은 이만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봐주신 분들 다들 감사하고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구독하기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감사합니다. 뿅!